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캐시워크를 이용해서 걸으면서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업데이트된 캐시워크 앱에서 추가로 캐시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업데이트된 캐시워크에서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모아서 각종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니 운동도 하면서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기존에 캐시워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캐시워크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캐시워크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제일 먼저 캐시워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만보기인데요. 100걸음당 1포인트, 만걸음은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퀴즈에서는 수시로 나오는 퀴즈를 풀면 최소 10포인트부터 최대 1만 포인트를 랜덤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하단의 팀워크는 걷기 챌린지로 1일 걸음 목표 수나 스탬프를 획득하면 최대 1만 캐시를 랜덤으로 받을 수가 있고, 챌린지 목표를 달성하면 최종 보상으로 캐시와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진행되니 여러분들에게 맞는 챌린지를 찾아서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운 캐시 룰렛에서는 짧은 광고를 보고 룰렛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꽝이 없으며 최대 1만 캐시가 지급되는데, 당첨 행운 캐시 룰렛 게임은 한 번에 3회 진행이 가능하고, 룰렛 화면을 종료하고 다시 들어가면 추가로 3회를 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를 선택하면 돈을 벌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지니어트 앱과 연동된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니어트는 별도의 앱으로 되어 있는데, 캐시워크에서 하기보다는 스토어에서 지니어트 앱을 깔고 캐시워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니어트는 회원가입 시 초대코드를 입력하면 500포인트를 받고 시작할 수 있으며, 캐시워크와는 별도로 지니어트 앱에서 만보를 걸으면 100포인트, 체중 입력 30포인트, 인바디 30포인트, 식단 90포인트, 물 마시기 20포인트, 그리고 눈바디 사진을 찍으면 30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루 최대 300포인트가 가능하며 한 달에 9000포인트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은 포인트는 현금과 1대1 비율로 캐시워크보다 더욱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지니어트 앱에 있는 쇼핑에서 커피, 치킨, 피자, 편의점 등 다양한 기프티콘으로 교환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부터 업데이트된 캐시워크와 지니어트 앱을 사용해서 운동도 하고 포인트도 받아가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